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추정 시간은 오후 8시부터 8시 반 사이랍니다. 아, 그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건물 안 CCTV 다 확인해 봤는데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건물 크기도 크긴지라 아, 용의자를 추정하는 게 아, 이게 막 쉽지가 않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최초 발견자. 최초 발견자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살해 동기도 없고 무기도 없다라. 그럼 어떻게 살해한 거지? 비키라 비키라. 됐다. 말도 안 되게 잔인무도한 놈이야. 다른 것도 아닌 그녀를 건들다니. 분명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 엄마 아무리 찾아도 증거도 없고 살해 무기도 추정이 안 되니까네. 그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 5년 형사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증거는 항상 현장에 있다네, 동생. 뭐야 당신?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 그만둬 박 형사. 이분은 한국 애니 범죄 수사계의 전설이신 난도일 탐정님이야. 예의를 갖춰. 예? 난도일? 남도일이 아니고요?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지. 어쨌든 부반장님, 현재 살해 도구나 범인 동기조차 나오지 않는 이런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 맥지 일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단 피해자 주변 상황부터. 그럴 필요 없네. 수수께끼 같은 안개 속일지라도. 언제나 진실은 하나.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갑자기요? 그게 사실입니까?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먼저 범인의 살해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네. 여타 다른 범죄자들처럼 범인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 이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 왜일까? 왜 그런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래. 그런 평상시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았던 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살해를... 범행 도구 없이 어떻게 저런 수법으로 살해를 저질렀을까? 설마? 그래. 이 두 손으로 분리를 시켰던 거야. CCTV에도 분명 용의자를 추측할 수가 없었을 거야. 왜 그걸... 맞습니다. 특히 이 장소에는 나오는 사람도 없었고 최초 발견자를 의심하긴 했었는데 저 사람은 최초 발견자고 또 신고자고 분리당한 남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가 뭐 도우기... 불가능을 제외하더라도 설명 믿을 수 없다고 해도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하지만 탐정님도 알다시피 물증이 없으면 체포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확인해보게. 뭔지 혹시 범인은 피해자를 잔인하게 분리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동료 표식을 보지 못했던 거야. 피해자의 손목에 표식이 번져 있는 걸로 봐서는 범인이 범행 도중에
그 표식이 자신의 손에 묻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저 인간이 미쳤나? 뭐야? 뭐 하는 거야? 놔! 이거 안 놔? 당신들 미쳤어? 지금 생사람 잡는 거야. 알아? 잠깐 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놔! 번짐이 있습니다. 저항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모를 범인 씨. 당신 손에 묻은 지문하고 저기 묻어 있는 지문하고 비교해 보면 답은 명백합니다. 끼지 마! 내겐 항상 그녀뿐이었어.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항상 씻겨주고 보살피고 하루 24시간 왼종일 내 머릿속엔 그녀밖에 없었다고 알아! 당신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진성 덕후들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현실 속에서 그 애정하는 캐릭터와 함께하길 원하고 있죠. 손대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현존 나미의 최대 라이벌 니코 로빈, 이래도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딴 말도 안 되는 개논리가 통할 것 같아? 변호사! 변호사 불러!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혹시 만 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 만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20만. 제가 애니메이션에 쏟아부은 시간입니다. 한 애니메이션에 20만 시간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 보인단 말입니다. 당신이 확실한 범인이라는 게. 로빈,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로빈. 아까 말씀하실 때부터 이 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게 이게. 담정이 화수 배우고 갑니다. 예? 탐정님 방해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그만 정리하고 서로 돌아가자. 저희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